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?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. 유부남이거든요. 피꺼솟.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매번 마지막 회인 건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흡입력 장난 아닌 드라마 뷰의 세계. 이태호 여다경의 불륜으로 시작된 파국. 이쯤에서 나는 궁금해졌다.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보이는 여다경은 도대체 왜 유부남 이태호에게 끌린 걸까? 비루한 주변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에 대해 물어봤다. 여다경은 왜 이태호를 좋아하는 걸까?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니까요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. 40대 초반? 그런 남성분을 봤다고 했을 때 삼촌?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? 집에 밥 먹으러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? 미친년 아니야? 이거 말씀이시죠? 아 이거 미친년 아니야? 이번 여다경이 왜 이태호를 좋아할까? 치명적인 매력? 사랑? 현실에서도 젊은 여성이 유부남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던데. 미친 거죠. 미친 거지. 아,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뭐 사랑이에요. 안 그래요? 자기를 사랑해주니까. 1화에서 하는 거 보면 엄청 다정하잖아요. 아빠로서도 엄청 다정하고 아내한테도 다정하고. 근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그 애한테 했을 거 아니야. 우리 인터뷰이들은 대부분 이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외적인 모습이나 매너 등에 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. 남자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다. 여다경 예쁘죠. 왜 이태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?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뭐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나이 주위 또래는 아기 같아. 남자가 막 정신연령도 어리고 막. 성에 안 차. 뭔가 그런 남자다운 그게 없어. 근데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있고 유부남이고 하다 보면 그 또래보다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뭔가 여유 있고 어른스럽다. 그런 면에 끌릴 수 있지 않을까. 본인이 이태호였다면? 이태호가 말하지 않네요. 다 정리하려고 했어. 다 정리됐다고?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다 정리됐다고. 이러지 말하잖아요.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야죠. 이태호도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이태호였다면? 제가 이태호였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저한 피임. 나이가 많지만 굉장히 멋있고 약간 수트핏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스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반인들의 이야기는 들어봤고 심리 전문가는 여다경이 이태호에게 빠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?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사실은 여다경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해요. 도덕적인 기준만 빼고 본다면 사람인지라 특히 생물학적으로 많이 끌릴 수가 있다고. 근데 그렇게 끌린다고 해서 내가 그냥 불륜을 저지른다.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절대 그냥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. 그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. 상담사 말대로 절대 미혼 여성만 유부남에게 끌린다고 일반화할 순 없다. 당연히 미혼 남성이 유부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. 불륜관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남녀노소, 동소고금, 전 지구적을 막론하고 다양한 환경적,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.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.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부남과 미혼 여성 간의 은밀한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. 나 믿어. 응? 현실은 더 처참하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드라마가 자극적으로 과장됐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. 아무튼 이태호의 말 맞다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.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?